펄어비스가 로스트 킹덤으로 유명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 팩토리얼 게임즈를 인수했습니다. 4시 33분 등으로부터 팩토리얼 지분 100%를 전량 매입하는 형태로 총 취득 금액은 200억 원 규모입니다. 팩토리얼 게임즈는 2014년 설립, 2016년 모바일 RPG 로스트 킹덤을 흥행시키며 모바일 게임 개발력을 인정받은 신생 게임 개발사인데요. 수집형 모바일 RPG 슈퍼스트링의 출시를 앞두고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트링은 Y랩의 인기 웹툰 아일랜드, 보알람, 테러맨, 심연의 하늘, 신석기녀 등의 주인공들이 하나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게임입니다. 김경엽 펄어비스 투자 전략 총괄은 팩토리얼 게임즈의 게임 개발 역량을 높게 평가해 인수하게 됐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과 개발 중인 신작 외에 장르와 IP 다양성 측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